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73회 동기간의 법칙에 대한 방송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앞 시간 캔들의 이해 중급편 방송했는데요. 이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간의 법칙이라면 앞전 시간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매수할 때 타이밍이 잘 놓은 것인가, 이걸 판단한 것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반등할 때 한 둘 셋 넷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양봉에서 해도 됩니다. 한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음봉을 떨어질 때 한 둘 셋 넷, 자, 이렇게 4일이 지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동기간으로 매치가 되면 그 다음에 변곡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돌려보시면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날 조정을 좀 받았다고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이것은 또 피보나치와도 연결이 좀 있는 거거든요. 기간도 4일의 조정이었으면 적어도 4일 정도에서 매치가 되고 올라가면 그것이 마지막에 그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기간 법칙을 적용하는, 물론 하루 이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른 기간을 굳이 잡는다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그래도 기간이 넘어가야 된다. 4일이니까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기간이 10일 뭐 이런 식으로도 분석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쭉 지속 상승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절반 정도, 그리고 60% 정도의 날 기간, 예를 들면 10일을 상승했다면 5일 6일 이후에 반등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겠고요. 10일 정도까지 기간이 차고 난 이후에 반등하면 그것이 마지노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간의 법칙에 의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올랐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날 하루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지니 앞전 방송에 보면 이렇게 목표치도 이렇게 달성되고 난 이후에 목표치 인근에서 장대 음봉이 시현되면 매도 시그널이라 했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4일이 올랐는데 하루 첫 번째 조정날인데 그것도 맞지 않죠. 자, 그리고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거 이틀 만에 60% 간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상승폭이 큰 경우에는 조금 조정받는다고 바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며칠 동안 하락할 때 마음고생하시고 손절하고 나니 다시 메롱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방송을 앞에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은 겨우 5일선을 지키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5일선 깨고 내려가는 장대음봉 나오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저는 뭐 오늘 쯤에 차익 실현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만, 만약 차익 실현 못했다면 내일이라도, 자, 이것이 원앤원 패턴 아니겠습니까? 자, 캔들 강의 했었죠, 앞 시간에. 자, 캔들 기준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절반 가까이 지금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이거 깨고 내려오면 이 기준 양봉 88,000원대 만약에 훼손되면 여러분들 던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88,000원대에서 양봉 서는 걸 보고 따라가신 분이라면, 자, 그런 분이라면 오늘 추세 좋게 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큰 짜고 큼지막한 음봉이 떨어지면 플러스권에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자,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자, 이것도 잠깐 캡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시연한다는 게
기본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은 ABC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A, B 만약에 이것을 못 지키고 이 8만원대 못 지키고 내려가면 C 이런 식으로 하락파동으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것을 만약에 내일 음봉이 떨어지면 차익 실현 하셨다가 이것을 지키는 양봉이 다시 시현되면 또 매수에 또 가담해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60일에 지지를 받으니까 이것은 또 매수 타이밍이 전저점도 있고요. 자, 매수 기준에 들어가니까요. 매수가 가능하고 자, 10만원대까지 정도로 짧게 보고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본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와중에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캔들, 자, 원앤원, 양봉 하나, 그 다음에 음봉, 이런 패턴인데, 음봉이 작아야 된다 했습니까? 50% 넘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 50%에서 겨우 간들랑간들랑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긴장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 또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GS건설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GS건설은 여기서부터 상승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인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11일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을 며칠 받았습니까? 6일 받았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반에서 한 60% 사이에서 조정 끝내고 올라가면 더 좋다 그랬습니다. 동기간 법칙은 마지노선이 같은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일까지도 조정 받지 않고 한 6일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스무스하게 피보나치 50% 지점에서 멈추고 재반등.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전고점 32,000원대 정도 돌파하고 나면 34,000원까지도 보인다는 목표치를 또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까지로 기준을 보면 자, 이제 10일 오늘 10일째였거든요. 내일 양봉 쓰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저음에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그럼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동기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날짜 상승했던 날짜에 대비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마치면 좋을까. 마지노선은 동기간이고 그 이전에 50%의 날짜 그리고 60%의 날짜인 지점에서 조정을 멈추고 재반등 나오면 더 좋다. 그리고 동기간이 끝난 즈음에서 주가의 상황이 상승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된다.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get ya. Come on.